오늘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37.8도까지 오르면서 올여름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. 내일도 남부지방은 폭염이 계속되겠지만 중북부 지역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층 꺾이겠는데요.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고 60mm, 서울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. 이 비는 모레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. 비 예보가 나와 있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폭염특보는 대부분 해제가 됐습니다. 내일 서울의 낮 기온 30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이 낮겠습니다. 충청과 일부 남부 지역은 내일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고요. 경기 남부와 충북, 대구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세먼지에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 또 한 차례 비 예보 들어 있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